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눔 이벤트를 할 거예요. 댓글에다가 밑에 저는 다크 아니면 라이트 원해요 라고 하면 제가 한 분을 골라서 택배로 바로 뿅 보내드릴게요. 빅 to be for you. Hi guys, 루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일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힌트, 힌트, 힌트. 맞아요. 짜라란. 빠밤. 드디어 우리 은강이 형이랑 민혁이 형이랑 장섭이 형이랑 펀닐이랑 다 같이 해서 B2B for you 유닛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짠! 다 같이 오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티님 아시나요, 여러분? 비티님? 비티? 라이티? 님이라고 우리 멜로디 업계에서는 진짜 완전 좀 꽤나 유명하신? 멜로디라면 정말로 그분 일러스트는 한 번쯤은 봤을? 그분이 키링 제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짠! 보이나? 엄청 예쁘죠? 짠! 그래서 이걸 들고 다녀요. 제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B2B 로고도 있어요. 그냥 너무 귀여워서. 자, 그러면 제가 뭔가 끌리는 게 뭔가 하얀색. 하얀색이 끌려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창소비가 저의 최애인데 하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얀색을 이거 구매했어요. 띵띵띵. 책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교보문고 냄새? 와우, 엄청 알차네요. 안에 있는 물품들 다 꺼내볼게요. 첫 번째는 포카! 포카는 은강이 포카 나왔어요. 보이나? 포커스가 잡히나? 은강이 다 너무 힘들어 쉬고 싶을 때 마음 놓고 푹 쉬어요. 그 쉼 또한 당신의 힘이 될 테니 그리고 Show Your Love를 들으면 힘내요 하고 여기 뒤에 포카 적혀있네요. 어머, 그리고 엽서가 왔어요. 엽서 여기 창섭이 글씨체로 있네요. 창섭이가 고거 신기 성공한 멜로디에게 긴 시간을 견뎌준 멜로디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다려준 만큼 노래로 비주얼로 별표 보답할게요. 이제 잘생겨질 거예요. 이창섭 예비요. 띵. 이거 너무 귀여운데? 와! 큐브가 이러합니다. 스티커예요. 창섭이 스티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나눔하지 말까? 나 혼자 다 갖고 있을까? 너무 귀여운데? 이걸로 랩탑, 맥북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 아코디언 가사집. 이렇게 색감이 엄청 예쁘게 가사집이 나와있네요. 이번에 큐브가 색감을 되게 열일했네요. 가을 웜톤 느낌이에요. 뭐지? 또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아, 포스터인가? 어, 짱귀! 아, 이건 진짜 귀엽다. 짠! 아,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포스터 크기? 이거는, 아, 이거,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아, 내가, 이거는 아이돌 스웨터인데? 되게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이번에 큐브에서 일을 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이거는 뭔가, 영풍농구 느낌? 뭔 말인지 아시나요? 네, 안에 있는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창섭이 완전 저 최애잔치인데요. 요즘 힘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임재범, 이 또한 지나가리, 박효신, 순연인, 이승철, 아마추어, B2B, Show Your Love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길, 이창섭 at the end. 아, 좋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 자, 다음 포카는 민혁이!
민혁이 복하네요. 그거 신기한 멜로디에게 고생했어요 멜로디, 고마워요 멜로디, 앞으로 우리 더 많이 사랑하자 하트, 행복한 추억 더 많이 만들어가자 하트, 오늘도 고마워 멜로디, 오늘도 사랑해 멜로디 하트 이민혁.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쿠키보가 되게 열일했어요. 귀여워. 민혁이 스티커도 있어요. 네, 포스터는 푸니푸니 푸니 포스터예요. 이번 푸니의 파격적인 머리 스타일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래키고 두근거리고 설레게 했죠. 어머, 눈 이쁜데 이거? 왜 이렇게 이쁘지? 이번에 맞춰서 제가 좀 뭔가 벨벳스러운 옷을 입었긴 했는데 혼자서 컨셉 충실 열심히 했어요. 저 혼자 그렇다고요. 안해. 귀여워. 푸니엘이 은근히 컨셉 사진을 진짜 잘 찍어. 뭔가 컨셉 소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팝콘. 오. 난 문과를 잘 모르지만 뭔가 멋있어 보여. 이 안경. 맨 마지막에 CD가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B2B for you first mini album love. 해서 민혁이가 이렇게 꾸며놨어. 이민혁. 와, 자 드디어 포스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항상 랩핑이 잘 해왔어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포스 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오케이. 잘 보이나요? 어떤가요? 뭔가요? 난 안 보여요. 오케이. 이런 포스터고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나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너무 좋아요. 편집할 때 힘이 납니다. 푸근푸근. 자, 그러면 저는 인사하고 사라질게요. 자, 그럼 다음 우리 활동 때 봐요. 그러면 안녕! 루시였습니다.